그래요. 그러니까 이 30번은 뭐 32번으로 상황을 좀 해보겠네. 30번하고 31번이야? 그러겠지? 그래서 32번, 33번 할 때 와 33번이 나와. 어떻게 33번이 나오고 재밌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surgeon 있잖아요. 네. surgeon이 뭐예요? 수술. 그 술? 외과 의사. 외과 의사. 그래서 저기 이제 외과 의사고 그래. 아무튼 자 그러면은 이게 이것도 함축된 의미 그거 추론 함의 추론 문제인데 어차피 뭐야 대의 파악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뭔지 파악하는 거. 오케이. 핵심 내용이 뭐냐 이런 건데 자 일단 너희들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보면은 자 여기 appendix 텀이 해가지고 맹장 절제절합 appendix 뭐 맹장 이렇게 나오지. 자 볼게요. Even though the first successful appendectomy was said to have been performed by a British Army surgeon in 1735, it wasn't until the 1880s that the procedure was described in medical journals and taught in medical schools.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해석해 봅시다. 자, 해석하면 됩니까? 뒤로. 뒤로. 첫 번째, 성경적인 중수절제술이. 중수절제술이. 여기서 이제 be said to 나오죠. be said to. 무슨 뜻이야? 이게 to 하다라고 말하여지다야. 이게 뭐뭐라고 말하여진 거야. 네. 오케이. 최초의 성공적인 이것이 뭐 했다라고 말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be said to 나왔는데 근데 to 뒤에 여기 have pp가 나왔지. 네. 그지?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자 여기 이런 거 해석 중요해. 자, to have pp. 자, 이게 너희들 이제 해석할 때도 해석을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써야 돼. 이 to have pp 하면 뭐라 그랬지? 완료부정사. 완료부정사지. 완료부정사는 뭐지? 해석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시제보다 한 시제 글씨 이전을 나타내지. 그럼 여기서 얘 시제는 뭐가 돼? To have been the 과거 완료. 그렇지. 대가 뭐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과거인데 얘를 대가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근데 얘가 have pp로 끝나는 게 아니고 have been pp지. 이게 이제 이제 뭔가 실행이 된 거야. 그지? 자, 그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다? 최초의 성공적인 이게, 뭐뭐라고 말하여 진 게 과거에 말했는데, 어땠다? 뭔가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된 거지. 자, 누구에 대해서? 영국, 뭐, 육군, 내과 의사에 의해서, 이때, 자, 이 사람에 의해서 최초에 이게 됐다라고, 이게 시행됐다라고 말하여 짐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C. It wasn't until they came that 맞지? 자 이거 뭐예요? Not until 이 시간 나오고 that 나오지. 그럼 not until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not until A that B라고 하면은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라고 해석해.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때가 되어서야 그러니까 최초에는 언제 했다고? 1735년에 최초 했는데 뭐 몇 년이 흐른 거야 지금? 거의 50년이 흘렀잖아. 그지? 150년이 지나서야 뭐 됐다는가? 그 procedure가 이렇게 되었대. 자 여기서 procedure 뭘까? 절차. 절차? 수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술. 여기다 적어. 그래서 너희가, 이게 수술이라는 것도 있고. 그 수술이, 자, 뭐 되었다? 묘사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되었나? 어디에, 기술하다가 이제 뭔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가 되어서야 그 수술이 기술되었다. 어디에? 의학, journals 하면 학술지예요. 여기서 journals가 학술지. 알겠지? 그래서 의학학술지에 이 수술이 기술이 된 게 언제? 15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지? 자 그리고 그리고 뭐야? 얘가 가르쳐 진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 터트가 뭐다? 여기 describe가 PP 1번이고 얘가 PP 2번이지. 그래서 이 수술이 가르쳐 진 거야. 그지? 어디에서? 의과대학에서. 의대에서. 오케이?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150년이 지나서 이게 좀 알려졌다. 뭐 그런 말이야. 그지? 자, 그 다음. It was a welcome solution to an age-old disease and by the turn of the century, it was becoming so popular that many surgeons in Europe and America made a reasonable amount of money. 라고 나왔죠? 자, 그래. 해볼까요? 자, 이거 해서 나면 어땠습니까? 그것은 환영받는 해결책이었다. 자, 뭐해? age-old disease. 오래된 질병? 맞아요. 여기서 age-old가 아주 오래된이라는 거야. 오래된 질병.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때? 우리는 맹장이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맹장 수술 하잖아. 지금은 그냥 맹장 수술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런 아주 오래된 질병이었다는 거야, 맹장 그게. 근데 그거에 절제하는 거니까 아주 이제 그런 해결책이었고. 자, 그리고, by the turn of the century, 그 세기에, 여기서 turn이 전환기예요. by the turn of는 전환기, 여기서 by는 무렵이야, 무렵. 자, 그리고, 그 세기가 전환될 무렵, 그러니까 저게 이제 바뀌는 거지. 그것은 여기서 주어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 and 나오고 또 was가 또 이제 동사 2번으로 나오잖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뭐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지? 어떻게 되었어? 너무나 쏘네. 너무나 인기가 있어져서 그래서 뭐야? 많은 의사들 surgeon 이거 외과 의사다. 외과. 내가 아까 외과라고 했냐? 아까는 외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과. 그죠? 의사는 수술하는 애니까 외과 헷갈렸어.
자, 아무튼 자 유럽과 미국의 많은 내과 아니 이런 병원에 나한테 외과 의사네 그런 의사들이 너무 이게 인기 너무 이게 있어서 많은 의사들이 뭐했다? reasonable 하면 뭐 합리적인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상당한 양의 돈을 벌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걸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자 그다음 shortly before he died in 1902. The German physician turned politician Rudolf Virchow was asked, "Is it true that a human being can survive without an appendix?" 자, 나왔지?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Shortly, shortly가 뭐예요? 곧. 아, 이게 순이에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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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그가 1902년에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런 거야. 바로 직전에 자, 그 독일 피지션이 원래 이제 피지션 내과 의사. 얘가 진짜 내과 의사야. 그러니까 내과 의사. 자, 그 내과 의사였던 여기서 Turned가 내과 의사에서 저걸로 바뀌었다는 거야. 자, Politician. Politician 뭐예요? 정치가지. 그래서 원래 내과 의사였는데 정치가 바뀌었던 독일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받았지. 죽이 바로 직전에. 어떤 질문을 받았다? 사실이냐? 인간이 맹장 없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라고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야. 그 다음 Even though he had not practiced medicine for many years, Virchow stayed in touch with the developments in the field. 자, 해석하면 됩니까? 비록 그가 뭐 하지 않았다? 어떤 얘가 이제 연습하다가 아니고 뭔가 행하는 거지. 어떤 의술을 행하지 않았지 수년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뭡니까? Virchow는 stay in touch with 그죠? 원래는 뭐 연락하고 지내다 이런 건데 이거를 뭐 이제 계속 연락을 한 거니까 어떤 최신 정보를 계속 뭐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요 얘는 자, 어디에서? 그 필드, 뭡니까? 분야죠. 그 분야에서 뭔가 계속 뭔가 그 업데이트되고 뭔가 발전되고 개발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거를 계속 예의주시한 거지.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랬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aware of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the procedure, he wittily remarked, "Human beings, yes, but not surgeons." 자, 약간 웃긴 말인데,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he가 이렇게 주어고 주어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앞에 형용사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앞에 생략된 거다. being이 생략된 거야. 여기 분사 부분에서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해석하면 됩니까? 뭐를 인지하면서, 자, 뭘 인지했어? 그 증가하는 인기, 그 수술에 증가하는 인기를 인지하면서 그는 위트 있게, 재치 있게, remarked. remark가 뭐야? 다시 표시하자. 이런 씨. 혼나네. 근데 원래 remarkable는 remarkable로 많이 나오지. remarkable. remarkable이 뭐야? 놀라운. 원래 remarkable, 저거는 remarkable은 놀라운이야, 원래는. remarkable. 이건 놀라운인데, remarkable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잘 몰라, 애들이. remarkable 말하다라는 뜻이야.
작업. Remark, 말하다, 언급하다. 알겠습니까? 그는 재치있게 말했다. 자, 여기서 잘 봐. 여기서 말을 했다는 건 뭐에 대한 말을 하는 거야?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야. 질문이 뭐였지? 인간이 냉장 없이 살 수 있냐? 근데 재치있게 뭐?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맹장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맹장 그 없이는 살 수 없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금 의사들이 맹장 절제술로 해서 어떻게 됐어? 돈을 많이 벌었댔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좀 그렇지. 그걸로 돈벌이가 되니까. 이해됐어? 맹장 손이 많이 아프나? 아, 답을 알았어요. 어, 이제 이해했어요. 답이 이제 4번이지. 이거 해보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요거는, 이거 뭐 나쁘지 않죠? 이거는 이제 3의 추론 문제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았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31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31번 바로 갑니다. 준비, 시작.